굉장히 심각합니다. 불법 폭력 무질서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 안에서 망치 들어서 부수는 국회 폭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 명패를 부수는 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심지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인 민노당의 강기가 대표 공중부양 사건이라고 하죠. 지난해 국회 안에서 저렇게 붕붕 날아다니면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시설물 이 모든 피해를 나왔더니 3,423만 원한테 피해가 나왔어요. 국회 경위가 척추가 끊어졌습니다. 53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민노당 의원뿐 아니라 그때 당직자들까지 같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강기갑 대표가 자기 상임위 사건이 아닌 다른 상임위 사건을 가지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죠. 불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당직자들과 같이 철봉을 들고 국회 위장실에 들어가. 국회 물을 부시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강기갑 의원 이후에도 국회 안에서 폭력을 계속 행사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 폭력 1위, 세계 국회 폭력 1위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탁자를 부시고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해서 공무집행 방해한 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근거를 보면 이래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무죄기래요.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서 했고 항의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사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판사들이. 왜 그러느냐.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가 사실은 주체인데 판사 검사들도 겁을 먹어요. 이 나중에 판결 잘못 내리면은 판사 집 앞까지 와가지고 쟁판해 버립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공권력이 지금 다 도망다닙니다. 2008년에 촛불난동 때 경찰이 500명 넘게 나섰는데 100명 입건했어요. 이거 가지고 공안정국 구성됐다고 합니다. 처벌받은 내용을 보면은 다 300만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에 저렇게 패는데 감옥에 잠깐 들어간 사람은 열렬국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경찰한테 염산병 집어던진 사람 딱 6명. 이 사람 한 3개월씩 사회자 나옵니다. 이후에 이 촛불난동 기간에 경찰차에 불지른 사람 무죄입니다. 예비군복 입고 경찰 무장에 대해서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무죄입니다. 파이프로 경찰 때려도 무죄고요. 소화기로 경찰 얼굴을 가격해도 무죄입니다. 망치남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무죄로 끌려났어요. 방패로 경찰 찍어도 무죄고요. 쇠구슬 경찰한테 날려도 무죄, 여경 얼굴을 때려도 무죄, 흉기로 찍어도 무죄, 물총 아닙니다. 까나리 액체 식초 넣어가지고 경찰들 눈에다 뿌려대도 무죄, 신나를 경찰들 몸에다가 얹어도 무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 폭력, 무질서, 친북 좌파 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라 면죄부를 부여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냐? 바로 얼마 전에 이선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에 있는 사건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2005년 5월 28일 전북 순창 괴문산 빨지산 유격지입니다.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라고 있었습니다. 빨지산을 통일애국열사다라고 하면서 추모하는 행사에 전교조 교사가 그 제자들과 학부모 150명을 데리고 가서 참가했어요. 참가해서 빨지산의 통일애국열사라고 추모를 하는데
이때 나온 주장들을 보면은 이 빨치산 출신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죽은 동지들은 외세를 반대해서 투쟁했다. 해방 60돌, 당 창건 60돌, 당은 조선노동당입니다.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 제국주의 양키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이게 학생들과 교사가 외쳤던 구호예요. 제국주의 양키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외래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 현 정권을 타도하자 이겁니다. 이 학생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서 반전 배지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고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미군 철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사는 이 전교 교사는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 철학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 이런 이적 문건을 인터넷에서 막 유포했어요. 그런데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무죄 선고를 하는데 제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5년 취임한 이래 친북 좌익 국가공권력 도전 혐의 관련자 40개 판결을 조사해봤어요. 단 한 건도 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어요. 다 풀어집니다. 심각합니다. 상황이. 북한 정권과 연계되어 있는 친북 좌파뿐 아니라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무시무시합니다. 문학의 학계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 왜 심각하냐? 이거는 평화적으로 적화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적화한다는 개념이 북한의 주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연방제를 만들기 전에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의 결정적 시기에 총공격을 해라. 무력으로 남침을 하는데 결정적 시기는 전국적인 총파업과 도초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하더라. 예전에 간첩활동을 했던 윤상환 씨라는 분입니다. 물론 전향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연방제 선동을 할 때도 그렇고 다음에 북한의 연구에도 그런데 연방제 여러분들 6.15 14선언 착각하지 마라. 그거는 미군 내보내기 위한 과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무력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 연방제라는데요. 북한의 일관된 대남 노선은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불법 폭력 무질서가 만연하게 만든 후에 무력으로 끝을 내는데 이걸 하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의식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무장해제를 시켜야 돼요. 이 과정이 연방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걸림돌이 주한미군이죠.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한미연합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가 있으면은 전쟁 때 자동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없으면 주한미군이 있어도 자동 개입을 못하죠.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연합사에 세라, 이거를 30년 동안, 60년 동안 북한의 모든 대남노선의 첫 번째로 주장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지난 정부 때 한미연합사에서는 결정했죠. 북한이 무력으로 전쟁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걸림돌 중에 한 가지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 해체가 결정되는데 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의 체계선전극 10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의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고 플래카드예요. 2012년 조국 통일하자.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가 있으니까 마침 잘됐다 하면서 조국통일하네. 2008년에 촛불난동 때 그들의 구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통일조국이에요. 여기서 온 겁니다.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니까 이때를 기화로 최근 친북 좌파들은 미군 완전히 내보내고 통일하세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이 위기와 기회기...